이런 데좀 잘안 다니시고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케어를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매아신녀가 이번 준비한 영상 참고하셔서 상문방과 알파 주당살과 피해가시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네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운세를 이렇게 또 촬영을 하면서 네. 또 쉬어가기로 네. 선생님께서 이번에 지금 또 내년 이 상문에 대한 방위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이제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꼭 어디 이제 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 상갓집이든 어디든 가실 때 보면은 선생님, 제뭐 개똥이 엄마가 개똥이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뭐 작은 떼기 큰 떼기 뭐 상승을 당했는데 갔다 와도 되나요? 근데 꼭 내가 뭐 중요한 뭐 거래 계약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집안에 누가 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럴 때안 가면 안 되는 자리고 막 그렇게 해서 찝찝해서 막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 그것도 상문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서는 아시겠지만은 상문살이 내가 들게 되면은 이제 가택이 좀 불안하고 이제 질병과 성재수가 좀 많이 따라옵니다. 또는 이제 뭐 직장 또는 문서의 변동수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낭패를 많이 보잖아. 그래서 상갓집 갈때 항상 비법들을 많이 하고 가시잖아요. 이런 데 많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당살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주당마저도 돌아가셨다고 이제 많이 그러시잖아요. 매화신녀가 이걸 또왜 얘기하면요, 각 띠마다 상문살은 1년을 머물면서 침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화신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데좀 다니시 잘안 다니시고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케어를 하시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매화신녀가 이번 준비한 영상 참고하셔서 상문방과 알파 주당살과 피해가시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네요. 이번에 신춘년 삼방 방향은 좀 동쪽이네요. 이번에는 동쪽입니다. 즉, 내가 이제 안주하는 곳 방향으로 봤을 때 동쪽 방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각 띠별로는 이제 쥐띠에 이제 일단은 이제 쥐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동북쪽 방위. 주당살하고 맞붙지는 않아요. 근데 상문살 갔다 오실 때꼭 비방법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소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동쪽 방향. 동쪽 방향으로 나는 곳. 또 내년에가 2021년이 또 신축년이잖아요. 흰 소띠의 날이란 말이야. 흰소 같은 경우에는 또 조사 이렇게 또 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또 상문 주당 이분들은 주당이랑 또 같이 맞닥뜨려.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것도 저는 이제 추천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쪽 방향.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상문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토끼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남동쪽 방향. 이분들 같은 거에도 좀 상문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 집안 식구가 아프던가 아니면 문서가 좀 날아가는 형국. 좀 재물이 좀 손실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용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남쪽 방향.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문이랑 주당 같이 플러스 알파야. 왜냐면은 내가 가정 쪽으로, 금전 쪽으로, 집안에 또 누군가가 또 상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뱀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서쪽 방향. 이분들. 상문살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될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또 가르쳐 준 방법 있죠? 신문지에 고춧가루, 소금 이렇게 해서 이거 꼭 끼워 넣으셔야 돼. 3자까지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남쪽 방향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상문 좀 주의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쪽 방향. 이분들도 상문 그냥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 몸이 아파 자꾸 그때 갔다 오면은. 그리고 원숭이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북쪽 방향.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문 주당살. 내 집안에 또 상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은 내가 주당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 또 조심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방법도 꼭 챙겨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여튼 무당 선생님네 가서 비방할 수 있는 거를 좀 갖고 가시든지 무슨 비방을 하고 가셔야 돼. 이거는 내 스스로가 셀프 상문 못 막습니다. 그리고 닭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북서쪽 방향이요.
없어. 네. 그리고 이분들도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닭띠분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문이나 주방살은 못 피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북쪽 방향. 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세 띠를 말했잖아요. 원숭이, 닭띠, 개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아. 웬만하면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창문에다가 주당, 알파 플러스예요.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북쪽 쪽 방향. 네, 북쪽 쪽 방향.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창문. 창문살 같은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사고로 해서 좀 손실이 좀 크세요. 내 몸이 안 다치면 금전이 나가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매화신녀가 이렇게 신춘녀 새해에 각띠별 상문살 조심 주의해야 하는 문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어요. 그러니 참고들 하셔서 안 좋은 살들은 또 피해 가시고 신춘녀 한 해에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